네, 안녕하세요. EMTV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현재 1% 플러스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은 약간 2%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 지수도 금요일 날 다우 지수는 76포인트 상승을 보였고 나스닥은 63포인트 약간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그동안 3일 연속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은 아침에 장 시작 전에 나스닥 시간의 선물도 S&P 시간의 선물도 좀 하락을 보였고 그리고 3일 연속 상승을 보인 매물이 좀 나오면서 갭 하락하고 시작을 했죠. 네, 그렇지만 결국에는 또 상승을 보여주면서 현재 양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비록 하락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현재는 상승으로 전환이 된 모습이 상당히 보기 좋고 아주 강해 보입니다. 지금은 지수가 내려가가지고 종목이 아침에 좀 빠지면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했죠. 네, 오늘 저 같은 경우도 좀 빠질 때 눈여겨봤던 종목을 저가 매수를 했습니다. 네, 종목을 지금 보면 오늘 급등 나온 종목이 몇 종목 있죠. 그리고 토요일 날 멤버십 방송을 일요일 날 멤버십 방송을 했는데 거기서 추천한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종목은 좀 약간 하락을 보였는데 그 종목은 그동안 좀 올라갔어요. 그동안 10%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약간 빠지는 거라 그런 건 빠질 때는 여러분들이 더 매수하면 되겠죠. 근데 그동안 추천했던 안심 종목이 오늘 급등이 좀 나왔는데 한창 산업 오늘 9,000원을 돌파했죠. 전에는 10,000원까지 갔지만 오늘은 9,000원을 돌파해가지고 9,000원 정도 왔을 때 전부 매도를 하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수익을 좀 보고 일단 나왔습니다. 분할 매도를 하락했는데 추가 상승이 나오질 않아서 일부 매도한 분도 계시고 그리고 전부 매도한 분도 계십니다. 네, 그리고 아재텍 WB는 시간의 상한가를 쳐서 오늘 급등 출발한다고 했죠. 2,700원에 전부 매도 하락했는데 2,725원에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시작하자마자 2,740원 짓고 계속 빠지면서 현재는 2,500원, 2,545원에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2,700원에 매도가 되었습니다. 이틀 연속 급등을 보였기 때문에 아재텍 WB는 수익을 상당히 많이 준 겁니다. 네, 영보화학 또 엊그저께 급등이 나와가지고 4,400원 정도에 전부 매도를 했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고점까지 올라갔길래 다시 한번 전부 매도를 안 하고도 재매수하신 분은 전부 매도를 하락했습니다. 네, 그리고 PNC테크 오늘 단타가 가능 종목 오늘 단타로 거의 100% 성공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올라가지 않으면 오늘 내일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내일이나 모레라도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무조건 7,000원 초반에는 매수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7,150원에 시작했죠. 네, 그럼 7,150원, 7,000원 초반이잖아요. 7,000원에서 7,200원 사이면 7,000원 초반이라고 보면 됩니다. 150원에 잡아가지고 7,500원 넘어갔을 때 전부 매도를 하라겠는데 이런 경우는 오늘 아침에 세력이 올린다고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눈치가 보이면은 빨리 들어가야 돼요. 네. 이런 경우에 상한가까지 갈 수 있거든요. 상한가까지 갈 수도 있는데 이 종목은 7,700원 정도의 매물대가 많이 있어요. 저번에 고점이기 때문에 거기서 매물이 쏟아지면서 결국에는 상한가까지는 가지는 못했지만 저번에 같은 경우는 상한가까지 간 종목이 있거든요. 네, 아침 시작하기 전에 오늘 세력이 이 종목을 올리겠다고 다 눈치를 줬는데 상한가까지 가더라고요. 오늘은 상한가까지 가지는 못하고 그래도 수익을 많이 줬기 때문에 단타로 성공을 했습니다. 불과 5분 안에 9시 시작하자마자 5분 안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수익이 났네요. 네, 주식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이 종목을 바로 세력이 올리겠다 안 올리겠다 급등이 나오겠다 아니면 바로 올라가겠다 이런 종목이 가끔은 있거든요. 예전에 경동제약도 제가 세력이 잡아서
바로 더블 간다 했는데 오늘 매수했는데 그 다음날 상한가를 치고 그 다음날 또 상한가 쳐가지고 거의 뭐 100% 수익이 나왔는데 네, 그런 식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전혀 말지 못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알 수 있을 때는 잽싸게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아주 단기적으로 오늘 바로 팔 것인가 더블은 갈 것인가 그 정도도 판단이 되기 때문에 바로 엎어버려야 될 경우가 오늘 같은 경우는 바로 엎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바로 엎었고 그리고 더 이상 경동제약 마냥 네, 한 더블 정도는 할 것 같다면 네, 좀 더 기다려서 더 먹고 아니면은 분할로 네, 매도해가지고 대응을 하면 됩니다. 네, 오늘은 선호 종목이 급등이 나왔네요. 안심 종목이. 네, 그리고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52주 신고가 계속 가서 10만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 57,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오늘도 뭐 8%나 현재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은 제가 2만원에서 22,000원에 계속 매수를 하락했던 종목인데, 45,000원, 월봉으로 보면은 45,000원을 돌파를 하고,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계속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대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 LG 엔솔은 제가 50만 할 때 무조건 매도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2만원 할 때 안심 종목, 좋은 안심 종목이었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50만원대, 적정 주가가 2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20만원까지는 빠지지 않는다고 했죠. 왜냐하면은, 그거는 뭐 대형주고,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그 기관과 외국인들이 뭐 적정 주가가 20만원이라고 해가지고 다 팔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미래 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빠지진 않지만, 그래도 50만원은 너무 높다. 매도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30만원대까지 네, 하락을 보였죠. 네, 36만원 찍고 정확하게는 352,000원 찍고 현재 거의 5만원까지 올라갔네요. 저가 대비 네, 50만원에 이때 개인투자자들 많이 살 때 매도를 해가지고 30만원대에 매수를 했다. 36만원을 두 번 찍었죠. 네, 현재는 전고점을 돌파를 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30만원대에 매수했으면 수익이 이것도 많이 났죠. 55만원, 네, 55만원, 60만원 할 때는 무조건 매도, 50만원 위에서는 매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을 알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은 주식은 얼마든지 성공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일부가 장이 좋은 데에서는 100점 100승 실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도 종목을 알고 투자하면은 여러분들 무조건 성공할 수가 있어요. 제가 추천했던 종목 장기로 봤을 때 예, 2년 전, 3년 전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 추천했던 100종목이 거의 다 최하 상승률 100%에서 1000%, 10배까지 거의 다 올라갔습니다. 실패한 종목이 없을 정도의 한 종목도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알고 분석하고 할 줄 알고 주식을 한다면은 네,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주식을 분석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줄 알았는데 분석이라는 게 엄청 쉬운 거예요. 간단해요. 쉽게 분석해야 됩니다. 어렵게 하면은 매수할 종목이 없어요. 뭐 적자가 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부채가 많아서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따지면은 주식 매수할 게 없습니다. 분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딱 봐서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쉽게 얘기해서 회사가 좋다고 해도 좋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회사가 안 좋아서 50만 원대는 팔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뭐 47만이나 50만 원에 잡았다면 인자 손실 받다가 본전 기다리고 있지만은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잡으신 분들은 현재
좀 있으면 200% 수익이 나잖아요. 네, 170%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계속 편하게 들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장기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은 네, 저가에 잡으신 분들 22,000원이나 제가 뭐 36,000원에도 일부는 잡아도 된다고 했잖아요. 3만원 초반대 여기에서도 잡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네, 10만원까지도 들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들어가면은 네, 이제 들어가서 수익 계속 나서 올라가면 또 들고 있으면 되지만 만약에 빠진다 하면은 네, 지금은 적정 주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손절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온 거죠. 그렇지만 주식은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적정 주가 대비 몇 배도 올라가기 때문에 얼마까지 갈지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절을 해야 되는 종목과 손절 안 하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 그런 걸 여러분들도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앞으로는 3시 반에 정규 방송을 매일, 네, 매일매일 안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방송이 안 나간다 그러면 그날은 안 하는 겁니다. 네, 정규 방송보다는 앞으로는 멤버십 방송에 전부 더 좀 신경을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이 EMTV를 시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대형주는 여러분들이 치고받고 할 필요가 없이 계속 들고 있는 게 좋고 중소형주는 치고받고 하는 게 좋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 만약에 계속 하는 종목도 있지만 거의 급등 나왔다 원위 치고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급등 나왔을 때는 매도를 하고 서서히 올라갈 때는 매도하지 말라겠죠. 네,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흐르는 자체가 상승 추세로 완전히 돌아선 거는 좀 홀딩하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고 후원해 주신 분들 네,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아직도 멤버십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가입하시고 주말에 두 종목 준 거 있으니까 그런 거 매수하셔가지고 수익도 내시고 그리고 리딩방에서도 종목만 주는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 PNC테크 마냥 왜 단타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 왜 급등이 나오는지까지 설명을 하면서 종목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만 되는 게 아니라 주식 공부도 돼요. 네, 그래서 두 가지 네, 여러분들이 두 마리의 새를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뭐 종목만 주고 매도해라, 얼마에 매수해라, 손절해라 이게 아니잖아요. 이 종목이 왜 오늘 급등 나올 것인가 그걸 설명을 해주고 하니까 더 믿음이 가고 그리고 공부가 되는 거죠. 네, 혼자 잘 안 되시는 분은 네, 멤버십 가입하시고 또 리딩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 이만 마치고 다음 방송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MTV였습니다.